왜딱 보니까 2층 주인만 성격이 나쁜 것 같은데 3층도 착하다고는 볼 수 없지. 그냥 자기가 3층에서 지냈는데 2층이 시끄러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이 열쇠가 3층 열쇠인지 확인하러 가보자. 센키가 따로 있었어요. 힉! 아, 여기야, 여기구나. 자, 3층주인한테인사를하러가죠. 너무가까워.잠깐만.움직이면죽을것같아서못움직이겠어요.어떡하죠?지금제가얘엉덩이를만져버렸거든요?이말랑말랑한게뭔지싶었는데엉덩이였어요.자,자연스럽게휘바람을불며난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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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보세요?아까랑은다른목소리잖아?여보세요?너희들이왜내방에있는거지?뭐상관없어.그저택에서담력테스트라는건상관없어.그대신너무소란스럽게만하지말아줬으면좋겠네.어,착하다. 1층에서3층쪽에적색괴물이있지?그괴물은일종의파수꾼이야.그괴물녀석한테는우리가보이지않으니상관없지만만약살아있는인간을그괴물이보면어떻게되겠어?잡아먹히겠죠?아이!대답하라고!당연히죽겠죠.과연그럴까?뭐야,그럼우리안죽는거야?너희는지하에있는감옥에서평생썩게될거야.만약에우리4명중에3명이갇혔을때한명이그애를구해줄순없나요?방법이있긴하지.하지만지하관리자가성격이조금안좋아서말이지.아,지하도관리자가있구나.지금그저택에층마다주인이있지?그층의주인을어떻게뽑는지알아?투표?제비뽑기?재밌는녀석들이네.싸워서정하는거야.이저택의유령은30명정도있지만싸움에참가한건4명뿐이지. 1층주인녀석은너무착해서싸움을포기해버렸고2층녀석은중간에졌지.그래서저택중제일안좋은곳을줬어.아,그래서2층이아까그약간쭈글쭈글했구나.미안해.몰랐죠.약간이런.그렇다면이제남은유령은나와지하의관리자지.누가이겼을것같아?네가이겼을것같은데?네가이렇게당당하게말하는거보니까지다랑이네.당신이이겼을것같은데요?자,비위맞춰줍시다.당신이이긴거아니에요?아니.지하를관리하고있는녀석이이겼어.그자식,싸움엄청잘하더군.아니,싸움도아니었나?난맨주먹으로싸웠고,그자식은긴나무막대기를들었어.뭐,결국에는맨주먹대맨주먹으로싸우면은자기가이긴다는걸어필하고싶은건가요?어디서검도한번기막히게배웠...검도?어,얘형이검도배웠었는데?어,다왔다.지루한이야기길게해서미안하지만부탁한가지만해도될까?전화기바로옆에 TV 가있지?그 TV 는32인치야.그것좀켜놓고가줄래?볼프로그램이있어서말이지. 32인치 3D 모니터니까말이야.딱히안들어줘도되지만안들어주면죽겠거잖아.내부탁을들어준다면3층을안전하게만들어줄게.어,그래알았어,해줄게.끊어버렸다. 3층을안전하게만들어준다고?애들아,불안한데켜놓고가자.자,이거죠. 32인치 3D 모니터.아,됐어.아무것도안나오는데.아,여기있다.열쇠를얻었다.어!빨간괴물사라졌다.아싸,파수꾼도없앨수있나봐요.어,어디열쇠지?어,뭐야,다사라졌네,아예?아,아,여긴원래없었죠?에이.아니,차라리없애줄거면다없애주는거야.없애줄것도.강해보이더만.아,여기가제일어려워,진짜.아,저기너무어려워!아.
난, 날 믿어! 아, 아니, 어, 맞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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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있어. 음악실인가? 피아노실이야. 뭐야, 박자에 맞춰 싸우고 있어요. 자진몰이 장단. 그래서 피아노실 열쇠를 3층에 버려놓은 이유가 뭐지? 글쎄. 보통 이런 장소에 오면 금고가 있죠, 금고. 뒤에 항상. 아닌가 보네. 야, 누가 봐도 왼쪽이잖아. 뭔가 이 책장을 밀면 움직일 것 같았거든. 네 행동에도 의미가 있어. 우린 네 명이서 흩어져서 조사해보자. 저 왼쪽! 핫! 핫! 금고가 잠겨있다! 잠겨있다! 아이얼이 아닌가? 지금은 작동하지. 야, 너네 그만 좀 싸워! 야, 니가 내 치킨 다리 먹었냐? 내가 굳이냐, 굳이? 굳이니까 물어보잖아, 이 굳이야. 몰라, 안 먹었어. 오케이, 알았어. 너 내일 대변 싸고 물 내리지 마라. 거기서 치킨 성분 0.1%로 나오면 그 즉시 주먹으로 성형시켜줄 거니까. 그래, 해보자! 엄청 유치하네. 엄청 오래된 만화책이 있네. 저거 뭐야? 그냥 피아노네. 어, 아무것도 없는데? 잠겨져 있는 금고는 어쩌고 어떻게 열지? 저거 뭐야? 아, 쟤네들 싸우는 거. 어, 뭐지? 작동 안 하고. 다른 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가? 일단 여기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뭐야? 내가 뭔가 잘못 건드렸나? 무슨 소리냐? 문이 열리지 않아? 괜찮겠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야, 쟤 떡볶이들이 화났잖아! 어, 뭐야.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네. 누구세요? 1층 주인이야. 섭섭한걸, 벌써 2초 지다니. 어, 1층 주인은 착했죠? 죄송합니다. 뭐, 괜찮아. 그런데 친구들은 어디 갔어? 2층 녀석이 4명이라고 하던데. 3명은 피아노실에 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서. 설마 너 혼자 왔다는 거야? 친구들이 잘못되기라도 했나요? 아, 아니야. 내가 가볼게. 1층 주인이 관리를 안 한 탓이야. 어? 얘가 1층 관리자가 아니었네? 이봐. 에? 구석으로 숨어. 빨리! 아니, 왼쪽 구석, 오른쪽 구석. 아, 왼쪽 구석이요. 야, 뭐야? 왜 파래? 어, 나 숨겨줬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들키지 않아서. 우리 같은 요령과 몸이 접촉되면, 접촉된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들키지 않은 거야. 제 친구들은, 일단 난 1층으로 갈 거야. 너도 따라오도록 해. 네! 어, 전화? 여보세요? 뭐야? 장난 전화인가? 어, 저 없어진 거 같죠? 어, 아, 야, 빨간 색깔에 세 마리가 합쳐지면 파란 색깔이 있나봐. 그래서 더 강한 거 아닐까? 아, 아닌가? 1층인데, 여기가. 엥? 일로 오라는 건가? 어, 여기도 아닌데? 아니, 1층으로 오라고 해서 1층으로 왔는데 1층에 얘가 없어요! 3층 어딨지? 아, 여기도 1층이네. 어, 뭐야, 1층 없는데? 아, 친구들한테 가야죠. 아, 미안해요. 아, 내가 친구가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었어. 아, 친구들아! 미안! 역시 없잖아? 빨리 지하 감옥으로 가는 열쇠를 찾자. 조금만 기다려줘. 아, 난 내가 친구가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었어. 미안해요.
금고에서 붉은 열쇠를 꺼냈다. 붉은 열쇠? 왠지 3층일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여기야! 아니, 사실 여기야! 역시나. 일어나라, 때리기 전에. 여긴 감옥이야. 아, 여기가 지하 감옥인가봐요. 그 죽이지 않고 평생동안 감옥에 썩어 뭉들어질 때까지 산다 했죠? 세상 좋아졌다. 감옥에 침대도 있고. 미안, 침대는 과학이지. 너무한 거 아니오? 우리는 차가운 바닥에 던져놓고 하윤이만 침대에 눕혀요? 그게 너무한 거였냐? 차별보소? 넌 그걸 왜 또 이렇게 받아줘? 키하하하하. 니들은 치질 걸려도 되지만 여자는 치질 걸리면 안 돼. 뭐야 저 파란 괴물은? 납득이 가는데? 지하관리자야, 적체괴물이 우리를 잡히려던 걸 구해주셨지. 살려줬다면서 이런 감옥에. 윤진이가 여기 오면 알아서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 괴물은 어떻게 윤진이를 알고 있는 거지? 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얘 게임은 항상 이거 놀래키더라 저걸로. 어? 아무것도 없나봐요? 바로 갑시다. 여기 있구만. 이거 100% 위에서 열쇠 먹으면 괴물 나온다! 100%다. 야,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저 3층 다 올라가 봤죠? 내가 안연방이 여기? 지하실. 어, 얘들아! 어서와. 뭐야, 너네 왜 이렇게 태평해?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야, 근데 왜 여자애만 감옥에 가둬놨지? 친구 관리 잘해라. 저 사람이 우리를 지켜줬어. 어? 어, 아까 그 사람이다! 나 숨겨졌던 사람. 근데 하윤이는 왜 저기 있어? 몰라, 저 감옥에서 계속 가만히 있던데. 이제 가자. 어, 저 삐졌나? 야, 왜 그래? 가자. 하윤아. 가야지. 이거 왜 이래? 진짜 치질 걸렸나? 이대로 보낼 거냐? 현준아. 이제 못 볼 수도 있다고. 나도 알아, 한서가. 이제 못 만나는 것쯤은. 맞네, 형 맞네요. 그냥 만날 면목이 없어서야. 그, 처음, 지금 얘 형이죠? 죽었다는 형. 전화가 아직 있었나? 아, 여기다.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다. 자, 소리로 찾아보자. 이쪽인 것 같아. 어? 이쪽이 아니었어. 지하 쪽이었나? 다시 글로 갑시다. 뭔가 굉장히 뺑 돌아오는 느낌. 엄청 뺑 돌아왔는데? 어, 지하 쪽이 어디였지? 아, 여기다. 아, 난 처음부터 여기로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제 코를 긁고 맹세합니다. 진짜 처음부터 여기 올라 있었어요. 진짜. 여보세요? 응? 뭐야, 여보세요밖에 못해? 윤진이니? 역시 AI의 형?
잘 지내고 있어? 나 형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 저택에 온 거란 말이야. 알고 있어. 하지만 형이 널 만날 면목이 없어. 형 내가 미안해. 그때 내가 형이 수영하는 거 잘만 보고 있었어도. 아니야.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엄마도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단지 말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이제 엄마 좀 용서해줘. 윤진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형!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아! 형이 죽은 뒤로 친구들한테도 화만 내고. 이제 고등학생이지? 윤진이는 언제 철들까? 이제 친구들이랑 안 싸울게. 그래, 착하네. 형! 그러니까 돌아와. 미안해.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아. 그럼 그럼, 죽으면 끝이죠. 윤진아, 마지막으로. 형? 여보세요? 형! 형! 와이파이를 잡아서 카톡을 해! 신호가 안 잡히는데 왜 전화. 이제 엄마 좀 용서해줘. 아, 그 말이었구나. 가자. 괜찮아? 됐고, 빨리 안 돌아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야.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여기를 왜 두 번씩 넘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어서. 간지죠. 저는 남자니까요. 남자! 어, 이거 뭐야,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야? 나와 친구들은 그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난 가끔 학교 후에 혼자 그 저택에 가봤지만 그 저택은 폐쇄 저택이라고 불리고 낡은 허름한 저택이었다. 가끔 이런 소문도 들리기도 하다. 그 저택에 간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면 저택이 달라진다고. 형도 내가 보고 싶었던 걸까? 결국 만나지도 못했지만. 어, 엄마다. 현준아, 다녀왔습니다. 꽤 늦었구나. 친구들이랑 너무 논 거 아니니? 지금 시간이 새벽 6시인데. 아, 그리고 아침에는. 죄송해요. 뭐? 아니에요. 밥 주세요.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6시에 밥을. 그래, 금방 해줄게.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아주 참 잘한단다. 엄마 후라이 말고. 엄마도 네 잘못이 아니란 건 알고 있어. 단지 말하지 못한 것뿐이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엄마. 엄마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맛있거든요. 아, 이렇게 끝났네요. 약간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네, 그런 거 여러분들 눈 감고 재밌게, 네, 가만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니? 아, 여러분들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니까 그 저택에 놀러 갔는데 우연찮게 그 저택에 가장 강한 애가 형이었던 건가? 아니면 몇 층의 관리자가 형이었던 건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했습니다. 아, 그 빨간 고추장 너무 빨라. 되게 재밌게 했어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뿅.